보아하니 이 집도 대가족이 모여서 일하는 것 같은데요. 어떻게 되세요? 아버지요. 딸입니다. 아, 딸이세요? 예. 이제 몇 남매세요? 저희는 3남매요. 아, 3남매. 예. 다 오셔서 도와주시는 거예요? 아니요. 동생은 바빠서 못 왔고요. 네. 예. 오빠하고 올케 언니. 아. 예, 조카. 그런데 이댁 며느님 어디가 불편하신가요? 작업을 한 손으로만 하네요. 아니, 우리 며느님은요. 네. 아니, 팔이 다쳐가지고. 네. 감다다가. 네, 넘어져서. 손목 뼈가 분질되고. 감 따였다가요? 네. 네. 이번에요? 예, 네. 네, 이번에. 어머. 하여튼, 많이 도와줘야 되는데 못하고 있어요. 팻만 꽂고 있어요. 오. 그러니까 여기는 바쁘다 보니까는 한 자라도 안 시킬 수가 없어서 네. 어쩔 수 없지. 안 할 수가 없어요. 네. 해야 되는 상황이. 네. 아니 그래도 참 그 컵에다가 어떻게 또 그런 머리 네. 쓰셨대요. 그러게요. 하다 보니까. 시키려고. 하다 보니까. 하기야 고양이 손도 빌린다는 마당에 한 손 작업이라도 어딥니까. 만만치 않기로는 우리 아버님 손도 마찬가지. 아이고 아버님 손이 막 팅팅 부상돼요. 무슨 소리야? 이거 원래 생긴 거. 무슨 일로마야 그렇지. 아니 이게 아이고. 원래 저희가 뼈대 있는 집 아니에요? 통뼈. 통뼈. 곧 있으면 점심 시간입니다. 바로 여기서 뽑아가지고 가시네요. 예, 네, 그냥 막. 급하게 식구들끼리 먹으니까. 네. 한날 한시가 급한 이맘땐 뭐든지 빨리빨리 해치워야 하죠. 식사 준비도 번개불에 콩 구워 먹듯 후다닥 하시는데요. 얼른 봐도 하루 이틀 차려본 솜씨가 아닙니다. 그럼 주말마다 오시는 거예요? 아니면 요 시기에 뭐 이렇게? 아니, 저희는 우리는 여기 살아요. 살아요. 아, 들어왔어요. 네, 들어왔어요. 시골에. 오빠는 농사 지으려고 들어왔고 저는 엄마 간호 때문에 들어왔다가 여기에 또 매이게 됐죠. 그래가지고 갔다가 엄마도 오빠 돌아가시고 나서 또 어쩔 수 없이 또 매이게 됐어요. 또 아버님이 또 네, 아버지도 기현 씨도 있으시고 뿔뿔이 흩어져 있던 형제들이 다시 한 집에 모여 살게 된 건 지난해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부터입니다. 아버지만큼은 곁에 남아 지켜드리고 싶은 게 한 데 모인 자식들의 심정이죠. 자녀분들 줄로 앉아가지고 식사하시면 그래도 안 먹어도 배부를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을 것 같아요. 아무것도 그래서 안 해도 안 싸우니까. 네. 그게 제일 좋은 게지 뭐 딴 게 있습니까. 마음 좋게 잘하고. 네. 자식들의 마음을 아버지도 잘 알고 있습니다. 따라오지 마시죠. 춥다. 그렇지만 때로 아버지는 막무가내입니다. 뭐가 걱정되셔서 자꾸 일러주세요. 천천히 가시라고. 아들에게 맡겨도 될 것을 기어이 당신이 하시겠다며 나섭니다. 이렇게라도 자식의 짐을 덜고 싶은 게 부모 마음이겠죠. 여기 이렇게 뿌리 넣어서 어떻게 해요? 뿌리 넣고 내년에 뭐 심을지 하면 안 어쩌면 나요. 아, 그러니. 걸음으로요? 네.
어느덧 땅거미가 내려앉은 시간. 겨울로 접어드는 하루해가 짧기만 합니다. 아직 안 가셨네. 이제 가시는 길이에요. 네. 내려갑니다. 내내 일만 하던 아들네는 결국 익숙한 시간이 됐어야 돌아갑니다. 차 사라질 때까지 눈을 못 떼시네요, 아버님. 네? 지금 아버지 와서 욕만 보고 가고. 네. 일만 잔뜩 하고 가는 것 같아서 마음이 아파요? 그렇죠.